자, 10 언더바 4 만들어주시고 피니시 눌러서 이렇게 만든다. 스크립트 한개 만듭니다. 예, 스크립트 한개 만들어주시고요. 되시겠죠? 폼을 돌려보세요. 이제 4 돌리시고요. 이제 저희가 i 이꼴을 1부터니까 1부터 i가 적고 나갔다. 적고 나갔습니다. 10. 갔다 10. 세미콜론.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조괄하고 조괄하고. 자바스크립트에는 플러스 플러스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단원형 산자. 있으시니까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콘솔에다 찍습니다. 콘솔. 콘솔.로그 쓰시고, i를 찍어보세요. 이런 얘기죠. i를 찍어서 실행해보세요. 제 컨트롤 F12 누르시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디 찍혀있다? F12 누르시면 콘솔이라는 게 있다. 콘솔. 콘솔인데 보시면 1,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쭉 찍혀있다. 아시겠죠? 잘돼 있네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할줄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콘솔에 찍어보세요. 콘솔에다가 이제 로그에서 i까지 찍어봅니다. 자, 이제 바디 부분에다가 글자를 좀 써가지고요. 저희가 좀 이제 바디 부분에 글자를 좀 써야 되는데, 아, 글자를 쓰는 것도 괜찮고,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지금 W3C++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맨 처음에 도큐멘트 여기 홈 눌러보시면 자바 설명이 나와요. 얘를 이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긁어서 복사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텍스트 많이 썼죠? 예. 엔터 친거다 무시당하는 거 아시죠? 엔터 친 것도 무시당, 여기 엔터 쳐가지고 줄바꿈을 많이 하는데 다 무시당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예, 근데 이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무슨 태그를 써라? br 태그를 써라. br 태그. 여기 중간에 이제 br 이렇게 써서 줄바꿈을 한 개씩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띄어쓰기를 한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냥 붙여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얘를 이제 그 가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이렇게. 자, 지금 쓴 것을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이게 텍스트가 쭉 나옵니다. 텍스트가 나오고 여기 콘솔에는 1, 3, 4, 5, 7, 8, 9, 10 이렇게 찍히고요. 텍스트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 중에 저희가 이제 그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걸 이제 써가지고 쓰시려면 스팟 태그를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 랭귀지 뭐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빨간색으로 씁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스팟 태그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스팟 태그를 붙여주세요. 프로그램 랭귀지 끝까지 이제 점까지 끝까지 해서 슬래시 스팟 태그를 잡아주시는 거죠. 또 여기다 클래스를 이렇게 매기시는 거예요. 클래스를 매기시고요. 여기 이걸 쓰시고. 클래스인데 여기 레드라고 쓸게요. 빨간색으로 바꿀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레드가 그 색상 이름이랑 좀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혼동이 되면 레드 텍스트, 글자 뭐 빨간 글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좀 길게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가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텍스트를 가졌다면 이제 적당한 거를 좀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더 프로그램 랭귀지 이렇게 해서. 더 프로그램 랭귀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바스크립트 요 튜토리얼 빌드 테크닉 테치 요 여기서는 요 자바스크립트도 빨간색 이렇게 해보자. 빨간색이 지금 세 개입니다. 세 개 이렇게 하나 둘셋 레드 텍스트가 하나 둘세 개예요. 여러 개란 뜻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 클래스를 잡으면 여러 개가 나온다. 이 중에 이 클래스를 아이디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한 개만 나온다. 어떻게 선택이 돼요? 맨 위에 것만 선택이 된다. 아시겠죠? 아이디로 바꾸시면.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개를 선택하도록 돼 있으니까. 얘를 이제 요 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밑에 있는 그 여기에 있는 태그들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디에다가 온로드 붙인다 이거죠. 온로드. 로드라고 붙여주세요. 되시겠죠? 예, 온로드 이꼴로 쓰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set color, 컬러를 세팅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한개 만들어 주시면 되시죠. 함수 만들어서 내용이 조금 길수 있으니까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다가 스크립트 안에다가 function 쓰면 되겠죠. function 가로열고 닫고 중간 열고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펑션 이름은 이제 set color, set color다라고 써주는 거죠.
세컬러입니다. 요거는 이름이 똑같이 되도록 써주시고요. 얘는 호출한 거죠. 얘는 선언된 겁니다. 여기는 세컬러 함수를 선언한 거죠. 함수 선언한 겁니다. 얘는 함수를 선언했다. 선언한 거고요. 얘는 호출한 겁니다. 호출. 아시겠죠? 얘는 호출, 얘는 선언. 되시겠죠? 예, 선언돼 있어야 호출을 할수 있습니다. 온로드이기 때문에 뭐할때 온로드 이벤트가 뭐 하는 거죠? 온로드 이벤트. 아, 여기 꺼져보시. 예. 그래서 온로드 이벤트는 바디에서의 온로드 이벤트. 바디가 전부 다 로딩이 된다면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바디 안에 태그들 안에 내용이 다 로딩되면 호출되는 호출 처리되는 처리 처리되는 처리문이 여기 들어 있어요. 처리문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온로드 이벤트 핸들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다 로딩이 되면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해서 여기서 실행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를 이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선언해 가지고 써 가지고 그 이벤트는 저희가 온로드 이벤트하고 매칭 시켜 놨어요. 온로드 바디에 온로드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쓴 거죠.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제 아래 그 바디 태그 바디 안에 태그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이전까지는 찾지 못해요. 스크립트가 위에 있고 그 바디에 있는 태그들이 밑에 있으면 걔네들을 미리 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은 아직 실행이 안된 상태예요. 찾지 못하는데 이런 온로드를 이용하시면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빨간색 이렇게 찾으려고 해요. 오, 클래스 테크 레드 텍스트를 찾아야 하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VAR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VAR 이꼬로 VAR 여기는 이제 사용하는 레드 뭐 그냥 변그이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이 텍스트인데 텍스트 드립니다. S 붙여놓겠습니다. 얘는 배열로 처리가 된다. 이꼬로 쓰시고요. 배열이라고 선언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배열이 된다. 아시겠죠? 변수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는 얘가 배열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따로 선언하지 않아요. 타입을 선언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타입이 없어요. 데이터에 따라서 그 타입이 그 변경이 된다. 아시겠죠? 배열이 들어오면 배열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오면 숫자가 되고 문자열이 들어오면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별이라고 선언을 따로 하지 않는다. 되셨나요? 근데 찾는 게 저희가 그래서 레드 텍스트 이꼬로 써놨는데 찾는 게 지금 찾아서 쓰려는 게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러니까 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큐멘트 점 get 엘리먼트 by 엘리먼트 by 빗자 대문자 by 클래스 네임 가로 열고 쓰시고요. 상단에 찍고요. 저희가 레드 텍스트라는 것을 찾으려고 해요. 세미콜론 찍으세요. 잘 찾아졌는지 안 찾았는지 보기 위해서 알럿을 이용해서 출력해봐라 이거죠. 되시겠죠? 그냥 무조건 야 선생님 왜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뭔가를 구했거나 이러면은 데이터를 환기하는 작업을 꼭 해라 이런 얘기예요. 가로 열고 지금 레드라고 써있는데 넥스 이런 텍스트라고 해서 한개 찍어봐라 이런 얘기죠. 레드 텍스트를 한번 찍어보세요. 세미콜론 해서 찍어보세요. 되시겠죠? 찍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새로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새로고침 하시면 이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F12 F12 여기 오류가 났어요. 그 get element by class name is not function 펑션이 아니래요. 찾아보시겠네요. 지금 이제 도큐멘트를 위해서 아까 왜 닫았지? 그 밑에 저희가 그맨 밑에 HTML 이벤트 아니 이거 아니고 저희가 톡타임 이런 F 예 get elements s 붙여야 된대요. get elements by name by class name. 감사합니다. 구글링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S 붙여야 된대요. 여러 개니까. 하시면 여기 HTML 컬렉션이다. 이렇게 나오죠? HTML 여러 개 모아놓은 거.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대괄호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배열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닌가? 스트링에도 대괄호가 나왔나? 그냥 스트링만 나왔죠? 확인. 그 이전에 했을 때 이게 이제 타입이 예, HTML 엘리먼트 오브젝트다. 이거 대괄호가 그런데. 아, 이 대괄호가 나오네요. 엘리 컬렉션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러 개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떴습니다. 아시겠죠? 이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게 나왔으니까 자 이제 코딩에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예, 나왔는데 이제 알롯으로 예,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자. 레드 텍스트 점 랭스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그 배열이기 때문에 랭스를 가지고 있겠죠? 랭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얘가 지금 HTML 컬렉션인데 확인을 누르면 현재 세 개를 찾았어요. 세 개를 찾았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3개를 찾은 거 밑에 뭐점 랭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는데 그 이제 여기 태그에 해당되는 3개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3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된다. 태그 한개한 개당 스타일을 붙이셔야 돼요. 한개한 개당.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 배열이 나오고요. 별과가 배열이 나온다. 배열이 나온다. 나온다. 예. 근데 그래서 getElement by ID는 이제 to가 되는데 얘는 s가 붙어서 getElement s가 되네요. s by class name 됐죠? 찾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 제가 s를 빼먹어가지고 네. 그런 함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바람에 배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거는 저희가 배열인 걸 알아봤고 랭스도 세 개인 걸 알아봤습니다. 예, 요거까지 됐으니까 컨트롤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으시면 되죠. 주석 처리를 해놔라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열 처리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여기 반복문 처리를 하는 거죠. 반복문 처리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스타일을 매긴 거죠. 스타일의 컬러죠. 컬러를 변경한다. 그 레드로 변경하시면 되죠. 폼을 누르시면 되고요. 폼.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 써보겠습니다. 인덱스 쓰시면 저희가 폼을 써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그 VAR 뭐 red 쓰셔도 되는데 I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꼬로 0부터 인덱스 번호 0부터죠. 세미콜론 쓰시고요. 그 랭스까지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그 I가 적거나 같다, 적다. 랭스는 적다 쓰시면 되고요. red txt text.length보다 적다.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를 다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 i를 계속 증가시킨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처리문은 한 개입니다. 한 개. 인덱스 번호 쓴 다음에 그래서 red text의 인덱스 번호 i. 인덱스 i의 스타일의 컬러. 컬러에다가 레드를 아 지금 레드 텍스트니까 레드를 집어넣자.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포문을 돌리면 됩니다. 포문 반복문 뒤에는 그 처리되는 처리문 한 개만 쓰는데 처리문이 두개세 개인 경우에는 중괄호 주거나 그걸 묶으세요. 넣는 것은 자바랑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동일하시고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제 그 작성된 요거를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빨간색이 전부 다 됩니다. 포문을 돌려서 각각 한 개에 대해서 레드로 다 매겨주셔야 돼요. 스타일을 레드로 집어넣으시면 각각에 대해서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포문이 이렇게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면 한 개씩 꺼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레드 텍스트에 해당되는 거를 레드 텍스트. 텍스트 이렇게 쓰시고 이제 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레드 그 다음에 텍스트 txt s 이렇게 쓰시고 여기 위에 거 세미콜론 해드릴게요. 해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로 쓰시냐면 이제 그 레드 텍스트에다가 레드 텍스트 점 쓰시고요. 컬러 스타일 점 컬러
이렇게 컬러 쓰시고 입꼬로 레드라고 쓴다. 네, 레드라고 써주세요. 이걸로 찍었습니다. 잘 되나 볼게요. 이제 얘네들 썼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잘 안 됐네요. undefined color. 컬러가 없다. 이런 그 프로퍼티에 그 in이라는 거는 좀 틀린 거네요. in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틀린 것 같아요. 그 of 한번 써볼까요? in 한번 도큐멘트 한번 볼게요. 다시 자바스크립트에서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in for 다시 for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네, in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봐야 돼요. 아, in이라는 거는 키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JSON 데이터의 키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나요? 지금 JSON 데이터는 아니고, 배열을 쓸 때는 이제 of를 써야 되겠네요. of 써가지고 이쪽에 배열을 사용했을 때, 지금 배열이죠. 그래서 of를 사용, of 키워드를 이용해서 쓰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in 말고 of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쓰시면, 될 거다. 도큐멘트 다시 읽어보고 다시 왔어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잘 되네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을 쓸 때는 of라는 걸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그 배열의 모든 데이터, 배열의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제 처리하려고 하면 of를 사용하세요. of를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가 한 개 나왔으니까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도 한 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 먼저 처리가 돼서 1부터 10까지 찍었죠? 찍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를 한 개 var, obj var, obj, obj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중괄하고 중괄하고 이렇게 쓰시면 얘가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중괄하고 중괄하고를 쓰는 순간 얘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쓰는 건데 이런 표현 방식을 무슨 표현 방식이라고 하냐면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네이션 표현 방식이라고 JSON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JS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입니다. 객체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과 데이터 전환해서 쓴 건데 그 선언할 때는 키 땡땡 밸류로 사용하게 됩니다. 키 땡땡 밸류 키는 만약에 뭐 번호다 그러면 번호 쌍따 넘버 땡땡 번호는 뭐 10이다 콤마 찍으시고요. 네임 쓰겠습니다. 네임 땡땡 쓰시고 네임은 홍길동이다 썼습니다. 되시겠죠? 그 선언했으니까 알롯으로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알롯 obj obj를 찍어보자. 세미콜론 찍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되시겠죠? 찍어서 알롯으로 찍어봤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얘가 지금 오브젝트입니다. 지금 오브젝트 타입의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이제 선언되어 있어요. 아 그냥 오브젝트로 선언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으시고요. 자, 오브젝트인데 얘 이제 문자형 뭐 투스트링 이런 거 없나? 투스트링 가려고 하고 그 오브젝트의 메소드들을 이제 저 이렇게 스크립트에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에 검색해서 dom 오브젝트 JSON 메소드 야, JSON 데이터는 스트링 깊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JSON 데이터 그 투스트링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투스트링이 안 되면 요거 쓰시면 돼요. 스트링 깊이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있고 저장했습니다. 저장을 해놨고 투스트링 있나 없나 이게 투스트링도 올 소문자인가 올 소문자 없다고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올 소문자 나중에 이거 바꿔서 올 소문자로 바꾸고 그게 안 되면 여기 오브젝트고요. 지금 뭔가 한 개 지금 얼른 새로 고침 한번 해야 되죠. 어? 지금 어떤 찍으라고 시키는 거야? 이런
예, 아르트 해가지고 오브젝트에 투스링 해달라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런 예, 오브젝트입니다.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것 같은데 그냥 스트링으로 해도 오브젝트네요. 그냥 오브젝트. 투스트링으로 해도 얘는 오브젝트예요. 얘는 그냥 오브젝트가 투스트링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소스 한번 볼까요? 변화되는지. 예, 여기 보시면 엘리먼트의 자바스크립트 쪽 헤드의 스크립트에 보시면 여기 투스트링으로 바뀌어 있어요. 투스트링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라고 그냥 뿌려주는 게 투스트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데이터를 뿌릴 때는 스트링 깊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얘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뿌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쓰지 말고요. 스트링 깊이라고 해서 찍으세요. 찍어서 해주시고요. 올소 문자입니다. 찍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스트링 깊이 대문자인데 알럿 알럿이 안 나왔어요. 이런 설마 오류 빨간색 있네요. 나 펑션 펑션이 아니다. 이런 obj 점 제이슨 데이터 스트링 제대로 쓴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도큐멘트 다시 보겠습니다. 스트링 깊이를 쓸 때는 제이슨점이라고 써야 된다. 제이슨점 스트링 깊이 그 다음에 가로열고 사이에다 obj를 붙여놔야 되네요. 사용법을 잘 모르고 썼네요. 그죠? 사용법을 잘 모르고 썼어요. 이거는 제이슨이라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여기 오브제가 아니고 제이슨. 제이슨이라고 올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obj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obj. 예. 도큐멘트를 끝까지 안고 설렁설렁 읽은 다음에 코딩을 한 결과이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넘버 10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죠? 네,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내가 처리를 해보고 싶어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폼을 돌려서 사용한 건데 모든 항목에 대해서 처리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OBJ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처리를 해보자 라는 거죠. 지금 알롯은 잘 이렇게 나왔으니까 데이터가 잘 돼서 이제 처리가 이 JSON 데이터가 잘 만들어졌다. 이건 확인했고요. 이제 폼은 돌립니다. 폼은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가로 열고 쓰시고요. 현재 이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한게 데이터가 지금 이제 선언된 게 없죠. 데이터이고요. 여기다가 인이라는 걸쓴 다음에 obj 이렇게 써서 써라. 그리고 이제 제가 콘솔에다 적겠습니다. 콘솔.log로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보자. 세미콜론. 얘가 키인 것 같은데. 얘가 키. 하시면 뭐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를 찍은 것 같진 않고요. 자, 이제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콘솔 이렇게 하시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넘버와 네임이 있다. 키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왔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해 보고 싶어요. 이거는 인이라는 것은 키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JSON 데이터의 키 부분, 키 항목 이름입니다. 이건 항목 이름을 가져온다. 되시겠죠? 예. 그러면 항목 이름을 가져온 것을 꺼내 가지고 출력을 할때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 JSON 데이터를 가지고 폼은 인 사용해서 쓰실 때에 그 데이터를 직접 찍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반복문 처리 for in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키를 가져와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가져와서 쓰실 때는 이렇게 대괄호가 되고 사이에 키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펄슨이라는 거 대괄호가 되고 사이에 인덱스를 쓰는 게 아니라 키를 집어넣으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점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지금 이게 그 키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키가 매번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되니까 대괄호 대괄호에다가 이제 키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키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쓰시고, 뭐 쌍따옴 플러스 쌍따옴 찍으시고, 그 다음에 대시 이제 밸류 값을 한개 찍을게요. 플러스 밸류 값은 저희가 OBJ 쓰시고요. 대괄호 대괄호 사이에다 데이터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집어넣어서 밸류 값을 얻어내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얻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넘버는 10번이고요. 그 네임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넘버는 10이고 네임은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키인이라는 거쓸 때는 이제 이렇게 OBJ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서 쓰실 때 인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키앤 밸류 모든 항목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항목의 데이터에 대해서 쓸때 in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 of라는 것을 이렇게, 이거 JSON 데이터인 경우에는 in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of라는 걸쓸 때는 이제 데이터가 한 개씩 배열로 들어가 있을 때, 한 개씩 꺼내서 쓸 때는 of라는 걸 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배열에 대한 거 데이터를 쓰실 때는 of라는 걸 쓰시고, JSON 데이터 항목 땡땡 이런 식으로 값, 그다음에 콤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in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반복문 처리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근데 이 포는 자바스크립트 포는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 잘 써먹을 수가 있으십니다.